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이번에도 여김없이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대부분은 일 때문에 가는 거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도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가는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해주셔서 이번에 영상 통해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 잠깐이나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드릴게요. 사실 최근 3-4년 동안은 일 빼고는 저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라는 취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염색도 해보고 그리고 출장 중이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을 열심히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식당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제 기준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하는 식당들인데 여러분 기준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식당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태조 감자국이라는 곳인데요. 감자국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조금은 어색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감자탕으로 굉장히 익숙한데 이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이 태조 감자국이라는 곳은 1958년도부터 간판을 걸고 감자탕을 판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명칭은 감자탕보다는 감자국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감자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상호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갔던 곳이라서 어쩌면 애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도 제가 맛본 감자탕집 중에서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한국에 가게 되면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것은 보통 감자탕의 양을 표현을 할 때 대중, 소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여기는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는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이렇게 네 가지의 양으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저게 몇 인분일까 헷갈리시면 꼭 사장님한테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가면은 좋다를 먹는 편인데 저희 직장 동료랑 이번에 같이 가서 이번에는 최고다 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탕집에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자탕 다 먹고 나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볶음밥을 먹는 편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꼭 볶음밥을 먹어야지만 그날 제대로 먹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날도 어김없이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볶음밥으로 다 마무리를 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래서 이 카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카페가 원룸 단지 혹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의 건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뷰는 더 특이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곳에 제가 오는 이유는요, 사실 뭐 커피 맛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곳에 살고 있어 가지고 그 친구 만나러 갈 때마다 가다 보니까 얼마 생긴 지 오래 안 된 곳이지만은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라서 이곳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카페 루아르라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뷰가 제 친구랑 저는 이걸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의 집 뷰라고 부르는데 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별로인 거죠. 남의 집 터가 다 보이는 그런 뷰인데 그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곳에 올 때마다 저 남의 집 뷰 쪽을 바라보면서 앉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좀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부쩍 흘러서 출출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출출하지는 않았는데 떡볶이가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집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신전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꼬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나 떡볶이 못 먹는다 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신전 떡볶이로 향했고요.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세트 1번을 굳이 시켰습니다. 사실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확실히 일본 살면서 매운 것에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찾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맵게 먹으려고 일부러 한국 고춧가루 가져가서 고춧가루 조금 더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뭐 잡담이 많았습니다만 떡볶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떡볶이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전 떡볶이 찾아가서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온 거다 보니까 지방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요. 지방 쪽으로 가다가 제가 사실은 제주도의 연돈 그곳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반갑게도 연돈 볼카츠라는 곳이 휴게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 사 먹어봤는데 이게 정말 연돈의 맛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꼭 먹고 싶었던 거 먹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H315 미아점인데요. 제가 술을 못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저랑 있을 때는 강제로 술 마시는 곳보다는 이런 곳을 주로 가는 것 같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브런치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브런치가 아니라도 꽤나 맛도 좋은 곳이라서 즐겨가는 편이긴 합니다. 분위기도 꽤나 괜찮고 조용한 곳이라서 사실 뭐 친구들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거래처 손님들 모시고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 물론 이날은 친구랑 가긴 했지만 그 거래처 손님들하고 술 너무 과하게 마시지 않고 와인 조금 마시면서 그러면서 식사 즐기기에는 이만한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샌가 항상 이곳만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제가 한국에 가면 자주 가는 식당이나 카페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즐겨가는 곳들이라서 뭐 구독자분들이 어디 주로 가시나요? 라는 그런 말씀들도 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한국에서 있었던 조금 몇 군데 놀러가기도 했거든요. 그런 영상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